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2020년 7월 28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룰을 바꿔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일단 모니터링을 해야 되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릴라 제로를 100으로 하고요. 카타고는 40블록으로 하고요. 호선으로 할 거고요. 덤은 7지판, 중국식 룰, 15초 바둑인데 릴라 제로는 조금 시간을 그 펀드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펀드 옵션. 상대방을 그러니까 카타고가 생각할 동안에 본인이 한번더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러면 30초 바둑이 되겠죠? 일라제로는 이렇게 하면은 아마 좀 재미난 바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일라제로를 세팅을 하겠습니다. 일라제로를 15초 정도 하고요. 카타고 40블럭을 찾아서 여기 있네요. 카타고 40블럭 15초. 100을 일라제로. 흑을 카타고 40블럭. 오늘은 바둑을 여러 판 하는 게 아니고요. 한판 아니면 두 판만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조금 장고 바둑으로 해서 AI 입장에서는 장고 바둑이죠. 15초만 원래 초속기인데 이렇게 해서 좀 심도 있는 바둑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 릴라제로 대 카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기 고양은 가끔씩 나왔죠? 한 칸으로 찍혔을 때, 갖다 붙이고, 옆구리에 젖히면, 뒤쪽으로 젖히고요. 이렇게 할때 보통, 찔러 썼나요? 그렇죠? 찌를 않고 아마 귀 쪽을 더 밀었던 것 같은데요. 예전 바둑에서 보면. 오늘은 차분히 AI랑 같이 호흡을 하면서 좀 생각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판 보는 것도 중요한데, 한 판을 좀 제대로 한번 구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룰은 카타고는 15초고요. 릴라제로도 15초인데 이제 카타고가 생각하는 시간도 이제 생각할 수 있게 해서 릴라제로는 30초 바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좀 재미난 승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저하기를 바로 젖히는 거 보니까 아마 2단 젖힐 생각인 것 같죠? 릴라제로가. 오늘은 15초 바둑인데요. 계산을 해볼까요? 15초를 예를 들어서 한 300수까지 간다.
그러면은 한 시간이 좀 넘을 것 같고요. 15초를 200수까지 간다. 그러면은 한 시간이 조금 안될것 같네요. 그 AI들의 그 바둑 수가 워낙 수읽기가 깊고 어려운데, 저희가 10초 바둑만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제대로 된, 뭐, 나름대로 수읽기가 좀 어려웠던 게 현실인데요. 오늘은 15초로 해서 조금 더 깊이 좀 따라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젖히는 수는 좀 당연해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100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귀쪽을 젖히는 게 일반적인데, 아, 그렇네요. 흙이 위쪽으로 단수를 안칠것 같았습니다. 느낌에. 끊었어요. 뭐, 일단은 단수를 쳤는데, 뭐, 단수는 받아야겠죠? 카타고는 보면 그렇게 뭐 이게 얽매이지 않는 것 같아요. 뭐 특정 모양에서 뭐 이런 수만 둔다 뭐 그런 게 없는 것 같죠? 예, 봐도 둘 때마다 많이 바뀌어요. 그게 또 재미 아닌 재미 같습니다. 예측이 잘안 되죠, 그러니까. 오, 릴라제로 의외의 수네요. 나 축으로 잡지 않나 싶었는데, 갖다 붙였습니다. 아, 재미난 수인데요. 제일 강력한 수는 상변 쪽으로 젖히는 건데요. 상변 쪽으로 젖힐 수 있을까요? 카타고가? 그냥 변 쪽으로 젖혔네. 여기 큰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릴라제로 옆에 보면 시계는 아마 계속 돌아갈 겁니다. 계속 돌아가죠? 네, 카타고가 둘 때든, 뭐 릴라제로가 둘 때든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카타고는 15초만 생각하는 겁니다. 본인이 둘 때만.
동등한 조건은 아니고 약간 릴라데로한테 유리한 조건을 했고요. 덤은 그대로입니다. 덤은 7.5 호선바둑이고요. 중국식 룰이 되겠습니다. 귀쪽을 단수를 쳤는데 안 받고 지금 변쪽을 열었습니다. 저기 백감이 있죠? 아, 늘어서 봤지 백감을 쓰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한칸으로 어차피 뭐 귀하고 연관된 백감이긴 한데요. 백감수는 좀 손해긴 한데 백은 백감이 어디 있을까요? 좌변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특별히 큰 백감이 없어 보이죠. 좌변에 끊는다거나 뭐그 정도밖에 없어 보이는데 그냥 그렇게 하나요? 그냥 줘버리나요? 귀쪽을? 귀쪽을 주고 상변을 그냥 지키자. 귀는 일단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어서 귀는 릴라데로가 잡았는데 이렇게 하면 야, 핫하고가 아주 그냥 호방하게 중앙을 지켰죠? 이제 릴레드로가 침입을 했는데 어떻게 타결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하게 위에서 씌워 잡으러 가진 않네요. 그냥 뭐 후퇴하면서 그 정도 깎이는 거는 뭐 견디겠다. 뭐 이런 거 같죠? 한번더 받아야 되겠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타고는 이제 워낙 전투를 잘하니까 이렇게 이제 모양을 키워놓고 상대방이 삭감하러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이제 곤마 사냥이 시작되는 거죠. 카타고가 자주 쓰는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그 결말이 어떻게 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변까지 단수를 쳐서 좌단기의 카타고의 실리가 제법 크죠. 아, 깔끔하게 따버리네요. 아이, 그냥 뒷맛스럽게 하겠다 이거네요. 지금 현재까지 보면 릴라 제로가 볼 때는 릴라 제로 승률이 한61% 정도 되고요. 물론 백돌이니까 예, 조금 좋게 나온 겁니다. 주반에 카타고는 지금 본인이 약간 좋다 그러네요. 한두 집 정도. 아, 또 귀를 또 넘어가나요? 그걸 제치니까 완성은 아니죠? 배 모양이 난다 이거죠, 지금. 아주. 완전히 다 잡으려고 하나요? 아, 제가 좀 착각을 했던 것 같네. 완전히 흑집이 아니었죠, 그게. 내가 바둑에 집중 안 하고 막 여러 화면을 보다 보니까. 그러면은 아, 귀를 완전히 살려주나요? 자산기를? 백은 뭐 살아야겠죠? 아, 버티네요. 야. 귀를 따고 살게 되면 중앙이 좀 괴롭히면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백이 상변 쪽을 지키면은 아마 배를 또 따나요? 배를 땄습니다. 자체 백감을 써도 될것 같고요. 그렇죠? 네, 자체 백감을 썼습니다.
C에 19에 두면 예, 100감이 되겠죠? 예, 그렇게 뒀네요. 손을 빼나요? 오늘은 바둑을 좀 방송을 좀 늦게 시작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한 판이나 두판 정도를 이제 바둑을 볼 예정인데요. 대신에 조금 예전에 10초 바둑 방송을 많이 했는데 오늘 좀 길게 했습니다. 15초. 카타고는 15초고요. 릴라제로는 15초에다가 카타고가 생각하는 시간 15초까지 더해서 30초 바둑이 되겠습니다. 뒤쪽을 이제 살아가는 바람에 이제 중앙에 상중앙 백돌이 조금 이제 공격을 당할 것 같은데요. 배싸움을 워낙 잘하죠, 카타고가. 현재까지 승률을 이제 말씀드리면, 릴라제로는 본인이 볼때한51% 정도 되고요. 카타고를 한번 볼까요? 카타고 승률은, 이제 각자 이제 생각하는 거죠. 카타고는 한집 반에서 석집 정도 본인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이 지금 잘게 잘게 좀 쪼개졌어요. 보면 큰 집은 별로 없죠? 뭐 릴라제로도 이제 뭐 상변 백돌은 뭐 죽을 모양은 아닌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싸움이 무하기로 갔습니다. 아, 그냥 이었네요. 이거면 이제 호구 칠것 같은데, 그 다음에 백이 어떻게 도나요? 무난한 건 이제 두칸 뛰는 건데, 두 칸을 안 뛰고 아마 다른 데둘 수도 있겠어요. 아, 그냥 두칸 뛰었네요. 하변을 키웠고요. 중앙에 이제 백이 이제 확실히 살아두면 어떨까 싶긴 한데요. 아, 그냥 삭감을 가나요? 삭감을 하면서 중앙에 응원군을 보내자, 뭐 이런 것 같죠?
아, 반대 것도 재미나게 봤네요. 숫자를 받으니까 어차피 지킬 수 있다 이건가요? 1-0 승률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57%. 중요한 대목이나, 아, 한번, 이제, 자세히 봐야 될 모양이 있다. 그런 거는, 이제 바둑이 끝나면, 리제로를 통해서 한번 복귀해 보고요. 뭐, 특별한 게 없으면, 그냥 바로, 그 다음 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설마 그 상중앙 백도를 뭐 잡겠다는 건가요? 그런 생각은 아니겠죠? 아, 하변. 하변 백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사전 작업이었네요. 중앙을 이제 튼튼히 해놓고, 이제 하변 백도를 이제 공격하는 거죠.
끊지 않을까 또는 뭐 처치거나 끊지 않을까 했는데 아, 재미난 순데요. 갖다 붙이네요. 이런 수가 있나요? 어차피 뭐 끊기는 모양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붙여서 끊는 게 전투에서는 좀 유리해 보이네요. 아주 재미난 수입니다. 붙이는 수 하나만 배워두셔도 이 판바둑은 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런 수를 제가 평소에 본 적이 없어가지고 붙여서 하는 거 보니까 야, 이게 또 어찌 수가 되네요. 결국은 끊었죠? 끊기 위한 이제 그 붙임이었는데, 아, 이렇게 되면은 뭐 도움이 되겠죠? 왼쪽에 다운 치면 바로 이제 뭐 이어지는 거고, 끊어도 밀고 나가면 이제 또 이제 뭐 단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모양상 아마 끊는 요령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하변에 백돌이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이 돌이 못 살아가면 아마 바둑이 끝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카타고가 대단한 것 같죠? 초반에 이제 좌상기 패를 이용해서 바둑을 진행을 했고 지금은 상변에 백돌이 미생인 거를 이제 노리면서 괴롭히면서 하변을 공략에 들어갔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카타고가 바둑을 좀 이끌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고수의 냄새가 나죠. 이거 보면 그런 게 드네, 생각이 드네요. 신중의 신이 이제 카타고라고 하면 뭐 신중의 신 카타고는 뭐 제우스 정도 되나요? 그죠? 제우스급 정도 될것 같아요. 아, 약점이 좀 많지 않나 싶었는데. 일단 지키고 가네요. 아, 이렇게 되면은, 백이 살아가죠?
흙이 지금 끊으니까 릴라제로 승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한 35%까지 떨어졌어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상변에서 넣은 백도라고 연결하면 좋은데, 아마 연결이 잘안될것 같죠? 잘안 끊긴다고 보고 손 뺐네요. 우산기가 이제 손을 뺄 수는 없겠고요. 이제 거의 끝내기 모드 같은데요, 이제. 뭐, 큰 싸움은 다 끝났고, 끝내기로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받아도 되나요? 귀를? 들어갔습니다. 우산기. 릴라제로 손을 뺐기 때문에 길을 들어갔습니다. 화로1이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좀 방송을 늦게 시작했는데요. 예, 대신에 조금 아주 아주 간만에 좀 예, 평소에는 10초 바둑을 했는데 오늘은 15초 바둑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바둑 판수를 줄이고 좀더 심도 있는 바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판, 4판, 5판, 이렇게 뭐 여러 판을 보는 것도 좋은데, 좀더 심도 있게, 한두 판, 또는 뭐 두세 판을 보더라도, 저희가 이제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희도 생각하고, AI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 좀더 좋은 수가 나오겠죠?
그런 바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식은 덤은 7.5고요. 중국식 룰이고요. 카타고는 15초, 릴라제로는 15초에다가 카타고가 생각하는 시간 15초. 그 폰드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조정을 해주면 상대방이 둘 때도 생각하는 거죠. 화면이 크신 분들은 뭐 보이시겠습니다만은 릴라제로 옆에 보면 돌아가는 거 있죠? 이제 생각하는 건데 이게 계속 돌아갈 거예요. 릴라제로는. 카타고가 생각할 때도 계속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릴라제로에게 약간 유리한 지금 룰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똑같은 조건으로 하면은 카타고가 이길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카타고 승률이 한 70%? 75% 정도 되죠? 80% 될 수도 있겠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룰을 릴라제로가 조금 이제 생각하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해서 바둑을 좀더 박빙의 게임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15초 플러스 15초 대국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상계 때또 패가 났어요. 지금 카타고 보면 대단하죠? 계속 패를 만듭니다. 물론 릴라제로도 이제 패를 아는데 바둑이 불리하기 때문에 아마 버틴 거겠죠? 일단 바둑이 어려우니까 버티면서 해야죠. 그런데도 지금 바둑이 어렵네요. 아, 릴라제로 승률이 많이 떨어졌네요. 끊는 자리는 뭐 배가 한두 개더 넣을 수 있겠습니다. 백감이 뭐가 있을까요? 하변을 뚫자는 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배 입장에서는 좌상기에 6점. 이건 좀 작은데. 좀 작고. 그나마 큰 백감이 하변인데 허건 뭐 배를 지더라도 뭐큰 손해는 없는데 백은 배를 지면 바둑이 끝나니까 조금 부담이 가겠네요. 요커를 틀어야 되나요? 날씨가 비가 오거든요. 이쪽 비가 오는데 이 동네는 후덥지근 하네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아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그래픽 카드가 2080 Ti가 이제 뭐 개인용으로 보면 이제 제일 좋은 거라고 볼수 있는데, 거의 매물이 없더라고요. 사이트 들어가니까. 거의 이제 수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생산을 거의 끝낸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신버전, 아마 3080 Ti가 될지, 뭐 3090이 될지 모르겠는데, 신 모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조만간에 놓을 것 같아요. 아마 8월달 중으로 놓을 것 같아요. 그래픽 카드가 2080 Ti가 이제 제가 주로 거래하는 사이트에 보니까 재고품이 일반은 없고요. 이제 AI 전용 그래픽 카드 딱 하나 모델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단종 수순이라 봐야죠. 그러면 조만간에 신버전 아마 그래픽 카드 놓을 것 같습니다.
구형에 비해서 작게는 30%, 많게는 50% 정도 뭐더 빠르다고 합니다. 원래 예전에 제가 2월 달인가 3월 달에 말씀드렸는데, 구독자분이 1000명이 넘어가면, 1000명 기념 이벤트로 2080 Ti를 하나 장만해보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구독자분이 요즘 뭐잘 늘지가 않아요. 500명 정도에서 거의 정체인데, 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번 달에 하나 장만하려다가 신부전이 논다는 또 소문을 접하고 일단 대기 상태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그러면 더 좋은 그래픽 카드로 더 좋은 기보가 나오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똑같은 시간 10초 바둑이라도 이제 더 좋은 기보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패싸움 같은 거 이런 거더 잘하게 되겠죠? 그다음 복잡한 국면에서 조금 더 좋은 수가 진행될 겁니다. 좀 라이브도 많이 봐주시고 하면은 제가 좀 투자를 할 건데 보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픽 카드가 비쌉니다. 한 그래픽 카드만 한 200만 원될것 같아요. 기존 메인보드하고 호환이 안 되면 메인보드까지 바꿔야 되죠? 메인보드 바꿔야 되면 CPU 바꿔야 되고요. 그러면 메모리도 바꿔야 되죠? 예, 그렇게 되면은 컴퓨터를 거의 새 걸로 맞추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컴퓨터가 좀 비쌀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픽 카드가 기존 보드에 호환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 다른데, 기존 보드 호환이 안 되면은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구독자분이 지금 500명의 동시 라이브가 한 5명에서 10명 정도 보고 계시는데, 글쎄, 이 정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거금을 투자하기가, 예. 예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제가 바둑은 제가 직업이 바둑도 아니고 취미생활이기 때문에 글쎄 한번 생각을 고민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만간에 바둑 왜 진행이 안 되죠? 진행이 안 되나요? 잠깐만요. 카타고가 둘 차례였는데. 네, 다시 제시다 눌렀습니다. 이번 판은 좀 릴라 자리가 좀 어려워 보이죠? 하변을 뚫기도 어려울 뿐더러 지금 뚫어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뭔가 하나를 잡아야 돼요, 지금.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뭔가 하나를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우상기에 백이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쪽에서 이제 승부가 갈리네요. 1-0 승률이 지금 10%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거의 던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둘이 다 끊겨가지고 지금 중앙도 위험하고요. 상중앙 돌도 완성은 아니죠. 아, 카타고 대단한데요? 바둑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있죠. 사방팔방이 다 곤마네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같다고? 이야, 뭐 상변, 뭐 하변, 우상귀, 사방이 지금 다 곤마성이에요. 아, 릴라제로를 이렇게 압도할 수 있나요? 이건 뭐 보고도 믿기지가 않네요. 백이 한 수, 더 가일 수에 사는 건데, 이야, 참 안타깝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하변, 하중앙 백돌도 위험해 보이고, 우상기도 위험하고, 이건 뭐, 일라자로가 아마 더 버티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채치는 수가 되나요? 아, 그러면 중앙을 살려주고 우상기를 잡겠다. 뭐 이렇게 되나요? 뭐 어차피 카타고가 이기는 데는 뭐 상관없겠죠?
우상기 따버리면 끝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나요? 아, 또 버티나요? 그럴 확률은 낮습니다만은, 백이 거꾸로 혹도를 다 잡는 뭐 그런 모양을 진행되기는 힘들겠죠? 모양상? 또 그냥 죽이지도 않네요. 배를 만드네, 배를. 사방이 배를 만드네요. 이거는 뭐, 일라대로 버티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좀더 확실한 그 치명타가 있어야 되는데 약간 지금 뭔가 여지를 주고 있어요 지금 카타고가. 중앙을 따는 게 좋죠. 여차하면 뭐 뒤를 살려주고 중앙을 잡아도 될것 같죠? 배가 더큰 데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중앙 배는 상변 사활도 있죠. 아, 이거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아, 받아주나요? 배가 지금 하나, 둘,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던졌네요. 아, 이렇게 그러면 일단 기보를 저장해 놓겠습니다. 카타고 대 릴라제로 7월 28일. 지금 현재 보시면 뭐 자동 개과상은 뭐 반집 승부라는데 반집 승부는 아닌 것 같고요. 이쪽
중앙에 배가 있어가지고 아마 백이 좀 버티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게 우상기가 아마 죽지 않을까. 중앙을 살리면 이게 죽고 하니까 아마 바둑이 안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바둑을 한번 보셨고요. 와, 대단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